그 태권동자랑 정준영 아니야? 어디 어디. 야 맞네. 저 딱 보니까 소개팅 분위기인데? 뭐야 별로 이쁘지도 않구만. 야 우리가 훨 낫다. 가자. 여기서 구경이나 하다 가자. 이 집 커피 진짜 맛있겠다. 눈 있고? 아니요 아직. 잘 됐네. 우리 아들이 한의사인데 공부만 하느라고 연애를 못해서. 강남에 아파트도 하나 있는데 아파트보단 단독에서 땅을 밟고 살아야지 사람이. 둥치도 좋고 키도 커. 183. 아니, 뭐 하세요? 찬성, 너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. 나는 질투 같은 거 안 해. Are you sure about that? Flashback. 아, 마누라. 찬성이 오늘 늦을지도 모르겠다. 어? 왜? 오늘 여자친구가 왔었어. 뭐가 와? 아니, 미국에서 사귀던 여자친구가 왔거든. 야. 쟤 지금 뭐야? 어? 쟤 막 아무한테나 막 저렇게 웃고 뭐하는 거야? 야, 저기에 그 고민한 옆에서 웃고 있는 저자 지금 누군지 아니? 선배팀 인턴이에요. 이번 인턴십에 뽑힌 10명 중 1명. 되게 똑똑하고 건실하더라고요. 오늘 인턴 소집하는 날이라. 몇 살이니 저자 지금? 대학교 1학년이요. 뭐? 20살? 근데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이 자식 저 자식이 뭐예요? 에? 선배랑 인품이 점점 왜 그래요? 어? 저 어린 남자 옆에서 저 해벌레 웃고 있는 거 봐 저거. 죄송해요. 제가 직업병이라서. 김비서! 어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부회장님 여기 어떻게... 어쨌든 고마워. 뭐? 뭐가 고마워? 너냐? 네가 고백한 거야, 라은호한테? 그리고 우리 은호는 레모네이드 좋아해. 기본도 안 된 놈이 뭔 놈의 고백이야? 아니 네가 무슨 상관이야. 내가 옆에서 챙겨주고 싶다는데. 그걸 네가 왜 챙겨? 특히나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왜? 왜? 라은호 그런 거 챙겨줄 남자 엄청 많아. 뭐? 응? 나 남자가 많아? 어. 그만 해라. 그만하자. 얼마 전에도 되게 잘생긴 남자가 고백했대. 네가 안 챙겨줘도 챙길 남자 많으니까 신경 꺼. 어? 걔 많은 신경 끄고. 서명 고마워. 내일 만나 우리. 저기 내일은 머리를 이렇게 해서 한번 묶어보는 거 어때? 목선이 예쁘니까. 야, 이제 들어가. 들어가. 그래, 들어가. 먼저 가. 먼저 들어가. 아니야, 먼저 가. 들어가는 거 보고 들어가야 내가 편안하지. 아니야, 먼저 가. 아니야, 먼저 들어가. 아니야, 먼저 가. 들어가는 거 보고 가는 게 내가. 들어가래잖아! 들어가, 좀!